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탄소 중립에 의기투합한 국내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국내 13개 기업이 그린 암모니아 공동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가 탄소 중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친환경, 뭐 탄소 중립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뭐 탄소세도 걷겠다 이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또 타격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뭔가 수혜주가 있겠죠. 어떤 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탄소 중립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죠. 요즘 같이 이제 기후 변화 이상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때문에 이제 기후, 그러니까 지구 이제 온난화 때문에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탄소 관련돼 줄이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들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뭐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태양광, 그다음에 뭐 수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수소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이슈머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소 친환경 관련돼서 수소가 부각이 되면서 네. 수소에 대한 이 운반이나 보관 관련된 어려움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으로 그렇죠.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수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압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압축을 하려면 초고온 뭐 영하 253도의 그런 저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압축된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초고압 그 용기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술 인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남아 있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를 어떻게 좀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좀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암모니아와 관련된 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모니아는 이제 화학식이 NH3라는 이제 화학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소랑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 이제 만난 네,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비료의 생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추출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얘기 나와 있는 거는 그 암모니아로 이동을 하고 보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그 안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최근에 이제 많이들 연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할 때 상온에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력도 상당하게 고압은 필요 없고 일정한 뭐 그렇게 저압으로도 충분히 액화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고요. 특히 그 질소 관련된 그 질소 비료 관련돼서 각 그 항만에 이렇게 이제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반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비용도 많이 안 든다라는 게 이제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그 관련된 기업들도 이 암모니아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개 이제 대형 기업들과 그다음에 5개의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 같이 합쳐져서 이제 연합체를 지난주에 이제 결성을 했다라는 걸 이제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참여하는 뭐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철광, 조선, 정유, 화학 발전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뭐 수소와 관련된 모든 업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두산중공업, 뭐 두산 퓨어셀,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제철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으로는 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화학연구원, 가스안전공사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관련돼서 이제 밸류체인을 잠깐 이제 같이 뭐 살펴본다라고 하면 네네. 일단 뭐 그린 수소에서 이제 암모니아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로 한데요. 그거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런 것 쪽에 이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암모니아 운반 관련돼서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쪽 관련으로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이제 유통하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유통하는 건데요. 롯데정밀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 같은 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뭐 관련된 가스 터빈이나 아니면 엔진용 들어가는 이제 그 터빈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소 가스 터빈 쪽으로는 이제 두산중공업 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암모니아를 이용한 그러니까 엔진을 이용한 선박 관련돼서 한국 조선해양 같은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암모니아 드림팀이 우리 기업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 수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동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임순재 대표님이 이 절차마다 중요한 종목들, 기업들을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친환경유리 그린 암모니아 관련된 이슈 잘 체크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도 한번 살짝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슈, 재밌는 이슈 가지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